오감 포차 먹어볼까? 직화 닭발 아구찜 오돌뼈 데웠지. 간단하게 맛만 보려 했었는데 술술술 들어가니 한상 가득 차려 먹게 됐네. 홍사운드 오뚜기 아 이거 한 입 먹으니까 입안부터 불향이 쫙 퍼져서 코로 이렇게 슥 흘러나오는 느낌이에요. 와 이거 불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자꾸 입에서 침이 막 아 이거는 무조건 소주가 있어야 되겠는데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진짜 잘 어울려. 아니 아까 불향이 엄청 강하게 난다고 했잖아요. 딱이에요. 소주랑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. 이번에는 아귀찜. 살이 엄청 실한데 그건 둘째치고 양념이 진짜 맛있는데요? 아 양념이 진짜 웬만한 아구찜집보다 맛있어요. 우와 오 되게 이건 예상을 못했네. 와 이거는 이건 밥 반찬. 밥 좀 부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진짜 이거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요. 와 진짜 맛있다. 아니 사실 제가 아구찜을 얻어는 많이 먹어봤어도 제 돈 주고 아구찜집 가서 사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밥 먹고 싶은데 뭔가 매콤한 게 땡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오 얘 사다가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니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간편한데 만족도가 진짜 높습니다.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 자제하겠습니다. 벌써 약간 치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. 자 그럼 일단은 아구찜을 좀 비비겠습니다. 이거는 비벼야 돼 진짜. 여기다가 김가루 끝장났다. 갑니다. 와 이거는 진짜 아니 술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
아 잠깐만 이러다 취하는 거 아니야? 잠깐 아직 반병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. 괜찮아요. 근데 요 셋 다 매콤하긴 한데 엄청 많이 맵진 않아요. 진라면 매운맛 그 정도 맵기 정도?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 참 여러분들 아직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아 뭐야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 큰일 났네 취한 거 아니야? 아유 쌈이랑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뭐 자꾸 가져와. 듬뿍 또 한 잔 반잔 아니 이거 여기다가 흰쌀밥 딱 올려서 얘 같이 이렇게 먹으면 고기 먹는 느낌으로 술안주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 참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닭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국산 닭발을 쓰는 제품이라고 해요. 역시 이건 이런 데서 이제 갓뚜기라는 말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. 국산 닭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혼자 자취할 때 막 고기랑 뭐 이런 거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때 만약 그때도 이게 있었다면 이거 사다가 먹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쌈 싸먹고 괜찮은데? 이건 진짜 밥도둑이야, 밥도둑. 나중에 아, 술 한 잔이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해서 안주가 필요하면 닭발이랑 오돌뼈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밥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구찜이랑 딱 드시면 끝내줍니다. 이거 밥 한 공기로 안 되고 밥 두 공기 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좋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